여러분, 오영식 두 번째 강의예요. 자, 오영식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형식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마침내 딱 찍으면 얘는 삼형식이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격 보호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왜? 주어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목적어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이렇게 합니다.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됐어요? 이 문장은 선생님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두 개가 합쳐진 의미와 같다 했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나는 뭐뭐해. 나는 뭐뭐해. 나는 뭐뭐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 했어요.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 I made. 나는 만들어. 그거 행복해. 맞죠? 이 문장은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I think he is happy. 이 문장은 여러분, 나는 생각해 그가 행복하다고. 얘들아, 선생님은 생각해 뭐를 그가 행복하다는 것을 해서 얘는 3이에요. 얘는 3인데 이걸 선생님이 5로 바꾸면 어떻게 돼? 나는 생각해 그가 행복해. 이게 여러분 몇이야? 이게 바로 5거야. 5. 단 여기서 여러분 뭘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요게 목적어 자리지 주어 자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격 요렇게. 이해갔어요? 나는 생각해 그가 행복해. 요게 바로 5형식입니다. 됐어요. 이런 동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콕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오형식 동사 뭐 있죠? Make, think believe, consider, keep, refine.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Make, think, believe, consider, keep, refine.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되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강의를 듣고 오세요, 여러분. 전 강의를 듣고 와야 오늘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됐어요? 자, 얘들아, 여기 목적격 보호 있지. 우리 주격 보호처럼 목적격 보호는 누구밖에 안 돼? 누구밖에 안 되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3초 줍니다. 3, 2, 1. 그렇죠, 여러분. 형용사랑 누구밖에 안 된다? 형용사랑, 형용사랑, 명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올 수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랑, 명사. 형용사를 쓰면 여러분 뭐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겠죠? 명사를 쓰면 목적어랑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됐어요? 오케이. 됐어. 이게 바로 오형식 1과 첫 번째 강의였죠. 자, 오늘 배우는 거는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나는 뭐해? 너는 뭐해? 나는 만들어. 그가 청소하도록. 근데 여러분, 청소하도록이란 형용사나 명사는 없잖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때 이걸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나는 시켰어. 그가 청소하도록. 이 문장을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한번 해볼게. 나는 시켰어. 시켰어가 여러분 메이드예요, 메이드. 나는 시켰어. 그가. 이거 보고 아직 희락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I made him. 그가 청소하도록. 청소하는 것. 맞지? 우리 원래 뭐 써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 클리닝. 클린에다 ing 붙이면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여러분, 투 클린 붙여도 뭡니까? 청소하는 것이지. 맞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메이드는 우리가 동사 원형만 쓰자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드는 뭐만 쓴다? 동사 원형만 써요. 이때 메이크는 얘들아, 만들다가 아니죠. 만들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드는 건 뭐라 해서 색종이 가지고 집 만드는 걸 만든다 했지.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여서 만드는 걸 만들다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가 청소하도록 만든다는 얘기가 이때는 시키다는 뜻이야. 시키다. 약간 강압적으로 시키다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영어에서 시키다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써볼까요? I made have 쓸게요. 맞죠? Have. I have him clean.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나는 그가 청소하도록 시키다. 원래 선생님 메이크하고 그럼 해브하고 뜻이 똑같나요? 자, 이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 이거 현재로 써놓을게요. 알겠죠? 선생님 메이크하고 해브하고 해석이 똑같나요? 일단 여러분 똑같은 걸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해석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선생님은 다 시켰다라고 할 거예요. 됐니? I let him clean. 이것도 시키다.
나는 그가 청소하도록 시켰어. 나는 그가 청소하도록 시켰어. 나는 그가 청소하도록 시켰어. 일단 이 세 개를 시키라, 여러분. 영어에 시키라. 한 개 더 써볼까? 선생님, 이건 왜 투를 썼을까요, 여러분? 얘도 시키라, 여러분. 이때 이걸 보고 되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시켜. 그가 청소하도록. 이 네 개는 다 시키라, 여러분. 됐니? 시키라.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계속 선생님이 이 네 개의 뜻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건 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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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다. 냈다 시키다인데, 세 개는 클린을 쓰고, 한 개는 투 클린을 쓰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다 시키라였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헬프를 써볼게요, 여러분. 나는 도와, 그가 청소하는 걸. 얘도 지금 5형식이 되잖아.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다 5형식이잖아. 맞죠? 나는 도와, 그가 청소하는 것을. 그럼 헬프는 뭐 쓸까, 얘들아? 클린 됩니다, 여러분. 즉, 동사원형 되죠? 맞죠? 근데 이 맨날 헬프 얘들아 뭐 되니까만. 맨날 애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클린이 이렇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클린이나 투 클린이 되죠, 여러분. 됐어요? I help him. I help him. Help는 클린도 되고 투 클린도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니, 얘들아? 자, 이때 이 동사를 선생님이 사역동사라요. 물론 help는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지칭하지 않지만 이 네 개는 우리가 사역동사래요, 여러분. 한글로 사역이 뭘 누군가를 시켜서 뭘 하게 만들다는 뜻이야. 자, 이 네 개를 사역동사랍니다. 얘네들은 동사원형인데 사역동사 중에 get만 2를 받고 help는 5형식 동사 중에 하나인데 얘는 동사원형 2를 만든다. 이걸 선생님이 이제 뭘로 만든다, 얘들아? 응? 아, 이거 표 선생님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기에 남아있나? 표를 만드네. 표 있네, 여러분. 수요동사 목적을 하니까 한 요 정도 쓰면 되나? 네, 다섯 개. 한 요렇게 써볼까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주어가 오겠지, 얘들아. 맞아? 주어. 지금 5형식이에요, 여러분. 5형식. 5형식. 맞죠? 주어가 올 것이고, 동사가 올 것이고, 목적어가 올 것이고, 목적보호가 오겠죠? 목적보호. 자, 그러면 이때 동사 중에서 방금 선생님 뭘 썼어요? have 썼죠, have. 맞죠? make 썼지? let 썼지? 이 세 개는 목적보호로 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세 개는 목적보호로 동사원형이 왔어요. 동사원형. 원래 형태에. 맞죠? 방금 선생님이 help 했지. help는 뭐 썼죠, 여러분? help 먼저. help 전에, 여러분. 사역동사 바로 적을게요, 선생님이. help 말고 get 있었죠, get. 맞죠? get은 뭐 썼죠, 우리가? to를 썼죠, to. 맞죠? 이거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렇게 썼어요. 됐니? 그러면 help는 뭐 썼죠, 여러분? 선생님이 help. help는 동사원형도 되고 to 부정사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정리됩니까, 여러분?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사역동사를 합니다. 됐어요. have, make, let, get을 동사 원형 이거를 우리가 사역동사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또 해볼게. 나는 봤어. 그가 청소하는 것을. 얘들아, 이것도 오 아니냐? 맞죠? 이 영어로 해볼까요? I saw him. 청소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클린이잖아. 맞죠? 선생님, 얘는 그러면 클린 쓰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클린도 되고 얘는 클리닝도 돼요, 여러분. 됐어? 그럼 또 내가 한 개 해볼까? 나는 들었어. 그가 청소한다고. 그가 청소하는 것. 청소한다고. 어찌됐든 오형식이잖아, 맞죠? I 들었다가 뭐예요, 여러분? Here 있죠, here. Heard 숙제 과거로. Him clean. 얘도 클리닝이 됩니다. 됐어요. 또 선생님 해볼까? 뭐 해볼까? 나는 원해. 그가 청소하는 것을. 이것도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거 입에 붙어서 거의 다 알지쉽다. I want you, him. I want him, want you to, tell you to. 드디어 나온다, 얘들아. To clean it, 여러분. 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적는 거야.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됐어요? 이때 여러분 C 있죠, C. 보다잖아.
히어 듣다지 여러분. 선생님 눈과 귀를 이용하잖아. 이런 동사를 우리가 감각동사 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각동사는 이형식이죠. 이형식 맞지? 요 이때 눈하고 귀를 이용하는 이 동사, 이 동사는 우리가 지각동사랍니다 여러분. 지각동사 됐어요? 지각동사 나는 없네. 어? 아,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지각동사를 쓰겠어요. 이거 지각동사 알겠지? 요거를 우리가 사역동사랍니다. 보통 어휘가 맞죠? 선생님 이런 거는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됐든 나오니까 쓸게. 용어를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자, 얘네들 사역동사라고, 얘도 사역동사라 했죠? 얘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쌤 쓸게. 지각동사에 방금 쌤 뭐 해줬어요, 여러분? see. hear. 맞죠? 얘들아, see가 있으면 뭐도 되겠니? watch도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feel 있어요, feel. 되세요? 선생님이 더 쓰고 싶은데, 뭐, observe도 되고, look도 되고, 뭐, 이런 거 되는데, 여러분은 요거 네 개만 기억하세요, 일단. 일단 요거 네 개만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 필드 없애고 싶은데 놔둔다 알겠지? 요런 네 개만. 아까 방금 뭐라 했죠 여러분? 뭐 된다 했죠? 지각동사는 동사원형이랑 또 누구 됩니까 여러분? ing 있죠 ing. 얘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 아 선생님 현재 분사가 뭔데? 일단 그냥 현재 분사라 하는 게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됐어요. 동명사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분사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want 한 게 있죠. want. want. 맞죠? 자, 이거는 얘는 to를 받아요. to 부정사. 됐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 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를 받는다고 해서 선생님은 그냥 일투 동사래요. 일투. 맞죠? 그냥 일투 동사랍니다.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일투 동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want you to, take you to, ask you to, expect you to, allow you to, advise you to,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사가 여러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여섯 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뭐, force you to, encourage you to, enable you to,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잖아. 맞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사역동사 배웠고, 헬프 추가로 배웠고 지각동사 배웠고 one you to tell you to. 자 여러분 다 같이 선생님하고 세 번 해보자. 시작. one you to tell you to ask you to. 쌤 you가 뭔데요? 쌤이 그냥 목적어의 의미로 you라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 you도 되고 뭐도 됩니까 여러분? you도 되고 당연히 him도 되겠죠? 맞죠? 이거 소문자 you 되세요? 이해갑니까? one you to 다 같이 세 번 시작. one you to tell you to ask you to expect you to allow you to advise you to. 각자 혼자 해보세요. 시작. 다시 여러분 리듬을 타세요 여러분. 시작. one you to tell you to.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빨리 해보자. 시작. one you to tell you to ask you to expect you to allow you to advise you to. 소리를 내면서 해야죠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one you to tell you to 막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혼자 있는데 맞죠? 소리 내면서 요렇게 해주면 요게 여러분 끝났어요. 오형식은 요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이 표가 여러분 표만 보지 말고 이 표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사실 이거는 여러분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언어가 원래 좀 무식합니다 여러분. 맞죠? 원칙도 원리도 없고 외우라고 하면 일단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 여러분 오형식 끝났어요. 이거 꼭 복습해가지고 암기 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